근데 지금 박수영 씨가 너무 안 좋다, 운기가. 근데 고2 이 정도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운이거든요. 보는요 아무 못 봐요. 근데 이게 박수영 씨가 그래도 전화 위복이 돼요. 예상외로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3년 안에 일어나요. 다시 더 예전보다 더 큰 정성기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 영상입니다. 네, 블라인드. 네, 이번에는 남성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남자 사주는 힘든데 네, 말씀해보세요. 네.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70년생이시면은 올해 52살 경술생 개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분 맞죠? 네. 근데 이분이 음기가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남자의 그런 성별로 태어났어도 아마 이분이 이제 여성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게 사료가 돼요. 그리고 사주에 지금 화개살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화개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뭔가 기술이나 언변 같은 걸로 좀 대중한테 좀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직업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은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들어가도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을 계속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관계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이제 조금 이제 형살이 많이 드는 형국이에요. 사람들 간에 좀 풍파가 많이 드는 형국이고 뭐 구설, 관제, 시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마흔 초중반 이때는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인연을 안 잡으셨나 보네. 이혼을 했던 경험도 없죠? 네, 그런 거 무조건 없어요. 미혼이시다, 싱글이시다. 그러기에는 40대 초중반 이때 인연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거의 집안 식구들까지 뭐 인사할 정도로 들어오게 왔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안 됐나 보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원래 사주풀이 할 때 잘 안 보는데 지금 깃발도 그렇고 공수가 나오는 게 이분이 조상줄에 있어가지고 인연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 자체에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이제 조상줄역에서 합의가 안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풀어주지 않으면 이분은 아마 좀 혼자 살아갈 좀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사주 자체 음기가 강해서 좀 젠틀한 부분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우유부단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줏대가 없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 나한테 배우자가 생기면은 배우자한테 모든 것들을 정권을 일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적인 거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이 사람은 좀 손이 많이 가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 외에는 비전문가예요. 완전 간단하게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만 잘하기 때문에 이분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고 그럼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살겠네. 근데 올해 좀 가족 사이에 있어가지고 가정 안에 접시 깨질 일이 조금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사람들 지금 집안 식구들 간에 있어가지고 좀 풍파가 들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올해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때 사람들이 모일 때 가족 간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한테 좀 그런 말도 해요. 사람 말 너무 믿지 말라,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말라라는 말도 하니까 이 사람의 아마 우유부단한 성격이 좀 많이 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올해 신축년 해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54살이 되면 대운이 한번 바뀌는데, 그때 대운이 되면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이 사람이 30살 때부터 이제 재물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돈은 좀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앵무든 돈이에요. 앵무든 돈이 뭐냐면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쉽게 내 돈이 되지 못하는 돈. 그러니까 나를 치고 나가는 돈 있죠. 건강을 치든 내 명예를 치든 뭐 그런 식으로 내 인연수를 치든 재물이 독을 품고 와가지고 나를 치고 나가는 앵무는 돈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긴 하셨어도 실적으로 자기의 재산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인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올해 조금 풍문이 많아 보이긴 해요. 이분이 그 박수홍 씨. 박수홍? 네. 박수홍? 네. 박수홍 씨 사주예요. 연예인 박수홍? 네, 연예인 박수홍. 아, 그 미운 오리 새끼 나오는. 네, 미운 우리 새끼. 아, 미운 우리 새끼. 네, 미운 우리 새끼. 한 번씩 보긴 보는데. 네. 근데 요즘 박수홍 씨가 형한테서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네. 박수홍 씨의 재산을 거의 다 가지고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머님도 모르게? 네, 어머니도 몰랐다고. 와. 가족들도 다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거 너무 큰 이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그럼 이거 돈을 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네. 잠깐만. 네. 아, 근데 지금 박수홍 씨가 너무 안 좋다, 운기가. 근데 고이 이 정도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운이거든요. 아이고. 5반기도 이런 5반기가 나와. 올해 여름이 좀 고비예요. 여름 가을이 고비예요. 박수홍 씨 올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운기 자체도 너무 막혀있고 외부적인 환경도 힘들고 내 마음짜리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돈은요 아무 못 받는다고요. 돈을 못 받는다고요? 그 수많은 그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돌려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상 형식으로 조금 받기는 받는데 뭐 얼마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박수홍 씨가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을 주고 맺고 끊어야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을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뭐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 옆에 박수홍 씨 지인분들은 박수홍 씨의 좀 이런 공간 같은 거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박수홍 씨가 그래도 전화위복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사람이 돈이다. 인덕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가정사에 있어서 형이 좀 그랬을 뿐이지 박수홍 씨가 주변 사람들하고는 사이는 좋아요. 그래서 뭐 팬분들이나 이런 것들 챙겨주다 보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예상외로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3년 안에 일어나요. 다시 더 예전보다 더 큰 정성기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54살 때 제가 대운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분 나중에 말년 가면은 더 큰 MC로서 이렇게 활동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잘 버텨내시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